오늘 좀 전체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안지만 감독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죠. 아, 오늘은 예. 일단 테스트 보는 기준은 예, 첫 번째 배팅 실력을 먼저 볼 것이다. 아, 배팅 중요하죠. 네. 야구 꽃이죠, 꽃. 예, 그리고 네. 배팅. 네. 또 두 번째는요. 캐치볼 실력. 예. 캐치볼 실력, 공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지, 예. 받을 수 있는지 예. 볼 것이고 또 예. 수비 능력. 아, 이제, 통고. 예, 통고를 해가 통고를 통해서. 수비 실력을 잠깐 볼 것이고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전에 얘기도 많이 했던 단거리 실력을 보면서 예. 도루 얼마나 빠른지 타임 체크를 한다? 네, 타임 체크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빨라야겠죠. 네네네. 설렁설렁 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제 투수들 피칭, 포수들 캐칭 능력이나 이런 거 보면서 투수, 포수 능력을 볼 수 있는 오늘은 그러면 타격 능력, 네. 타자로서의 타격감 네. 그리고 또 송구 능력 네. 예, 또 투수로서 그리고 또 주력과 예. 캐치 능력 네. 예 그리고 밑에는 또 저희가 또 그리고 또 BJ이다 보니까 예. 저 네 가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또 인기도 그렇죠. 이제 예. 뭐 다들 뭐 인기가 이제 좀 밥인 사람들이라 그리고 BJ로서의 스타성. 그러게요. 아까 뭐 안전모를 뒤집어 쓰고 온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 방송에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야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보고 그리고 그렇죠. 게, 이것도 빠질 수 없죠. 예 풍력. 아, 이거는 또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를 갖다가 또 끌어올릴 수 있고,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품없는 방송은 안 합니다. 예, 예. 아무튼, 여덟 가지 아주, 항목 너무 다 중요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심사 기준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지만 감독은 네. 예, 이제 좀 저 필드로 나가셔서 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나왔는데 지금 선수 소개하고 프로필 얘기해주면서 너무 많이 쉬었잖아요. 쉬면서 이제 다시 워밍업을 통해서 워밍업을 제대로 몸 잘 푸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니까 다들 몸 잘 풀어주시고 지금부터 정확한 테스트를 할 거니까 제대로 몸 좀 잘 풀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을 테스트 또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워밍업을 도와주실 코코치. 코코치! 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준비운동 한 5분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자, 간단하게 팔 벌려뜨기 5회만 합니다. 자, 팔 벌려뜨기 5회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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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구령 놓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5회. 하나, 둘, 셋. 자, 시작. 하나, 둘, 셋. 두 시간 뒤. 코코치. 아니, 선수들 워밍업 시켰는데 사람들을 왜 죽이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 선수도 아닌데. 까뜨.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좀 오디션 예 1차로 이제 배팅 예 이제 좀 테스트가 이제 들어갈 건데 배팅에서는 좀 주로 우리 안 감독도 이제 좀 어떤 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볼 건지 일단 컨택 능력을 먼저 봐야겠죠. 아, 컨택 중심에 잘 맞출 수 있는 정확하게 네, 잘 맞출 네. 수 있는 거. 그럼 컨택과 그래도 어느 정도 파워. 아,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중요하겠죠. 피지컬 좋으신 분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힘을 활용하는지 못 하는지도 지켜봐야겠죠. 자세도 이제 또 중요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 우리 첫 번째 저 참가자가 쇼크님, 오렌지 쇼크님부터 지금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아,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모션이 움직입니다. 아, 예. 파울팁이었죠. 파울팁. 그래요. 또 2구째. 예? 공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 같은데. 예. 아, 계속 파울팁 좀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아, 지금 다섯 번째 다. 자, 타격 이제 좀. 컨택 능력이 컨택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팔로만 치시려고 하는 느낌. 정확하게 저 자세가 좀 잘못됐습니까? 허리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한 번도 손을 못 대고 잠깐만. 아니 사회인 야구 6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아, 자. 사회인 야구가 아니라 스크린 야구 6년이라고. 예. 까뜨. 이번에는 자, 예, 우리 은비 또 남자 BJ 또 가왕님. 어우, 또 기대됩니다. 노래 실력만큼이나 또 야구 또 배팅 실력은 또 얼마나 되는지. 자,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던졌죠? 그래도 스윙은 대창 잘 던졌습니다. 맞아서 위로 확 속골을 하고요. 스윙 좋았습니다. 자세가 나옵니다. 아, 스윙이 그래도 첫 번째 이제 우리 오렌지 초코님에 비해보다는 좀 더 자세가 좋다. 네, 허리도 돌아가고 있고. 오, 저 방금 안타코스로 제대로 3루수 키넘기는 여러분들 한 2루 타성. 파워가 있는데요? 예, 예. 다부집니다. 예, 방금은 예, 그래도 좀 멀리 나가지 않았을까. 감 잡았어요. 아니, 빠따 이게 공 맞는 게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서 맞히는 소리가 묵직합니다. 스피드도 좋고 허리도 잘 돌리고 일단 좋은 선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를 좀 이제 해본 사람이다. 네, 배팅을. 딱 봐도 이제 좀 연습은 좀 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좀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 또 호선킹 선수가 되겠죠. 야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분들이 또 술 좋아하는 분들 거의 운동을 잘합니다. 예, 맞아요. 오늘의 하나뿐인 이제 스타 게이머죠. 아우 역시. 저 배트 쥐는 게 살짝 검을 들듯이. 그래요? 예, 검. 아유, 저 뭐 배트 돌아가는 스피드가 너무 느린데요. 일단 진짜 검을 들고 있는. 아, 지금 공에 근처도 아예 못 따라가고. 허리도 못 돌리고. 그렇죠. 아유, 저 선수는 오늘 그냥 아무래도 참가의 의의를 둬야 되지 않나. 예?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여성분이 또 들어가시겠네요. 로나님. 예, 로나님. 야, 그래요. 저는 이분이 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다른 남자분들보다 잘하면은 또 그것 또한 볼거리 재미도 있고. 야, 우리 하나 치셔가지고. 예, 하나뿐인 우리 여성 참가자 과연 실력은 어떨지. 공이 커브로 날라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속도를 낮췄구나. 속도를 조금. 여성분이라고. 그래도 뭐 잘 맞았어요. 그래도 한 외야 플라이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컨택 좀 능력은 좀 됩니다. 끝까지 보시네요, 딱. 네. 화이팅, 화이팅!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봐봐, 화이팅 하니까 더 못 치잖아요. 부담돼서. 이번에는 안타코스. 네. 예. 로나님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뭐 남자 이제 참가자들에 비해서 실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 전에 호선키님이 하나 치셨는데 로나님 세 개를 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리고 최고만님 그 인라인 스케이트 챔피언. 예. 주력으로 받았다. 친구나. 그래도 또 타격도. 이게 또 이런 분이 이제 타격 좋으면 1번 타자에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는 거. 타격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우리 최고만님. 이거는 또 파울 플라이. 랑이랑님 대통선 세 번째는 랑이랑님이 첫째로 누가 랑이랑님 세계일이 타격 보여주세요. 저 이제 바로 세 번 더 기회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 더 기회. 이번에 열 번입니다, 여러분. 랑이랑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랑이랑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기회가 좀 더 있고 하니까 천천히 좀 부담 안 갖게 편하게 치도록. 이제 좀 감 잡았어요. 드디어. 역시 팬들의 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팬들과 함께 하는 거죠. 대표님, 세 개만 더 쳐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겠어요. 9만에 세 개요? 세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세 개만 또 침착하게 추가 기회에서 또 잘하면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죠. 힘 빼시고 천천히.
오, 방금 저건 삼루수 사이로 빠져나가는 페야 삼루타 코스입니다. 네, 삼루타 코스. 오, 좋아요. 저것도 이제 삼루수 바운드 끝에 삼루수 키 넘기는 안타. 아, 예. 이건 단타로. 그쵸. 역시 응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우, 그래도 어우, 세 번 중에 추가 기회 두 번을 이제 네. 어우 안타 코스로. 최공원님. 예, 아이고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 네. 다음 우카는 형님. 안타 코스. 우리 우카는 형님. 이분 아주 기대되거든요. 네네네. 예, 우리 우형. 오! 오! 저 방금 또 2루타 코스거든요. 자세가 특이하신데. 예. 면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처음부터 잘 돌아가십니다. 예, 아주 좋았어요. 허리를 상당히 잘 쓰시는데. 예. 방금 홈런 코스 아니었습니까? 이거 홈런이라고 해도. 예, 와. 아니, 발사각 45도에 예. 좋아요. 스윙 4번 타자 스윙. 거포네요, 거포. 덩치와 다르게 힘이 딱 실리네요. 방금도 충분히 안타 코스. 하고 방향도 좋고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힘이 타격을 칠 줄 알아요. 예. 공을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다 안 맞췄다. 이것도 컨트롤 하는 것 같은데. 컨트롤이다 이거 치실 좋아. 겁니다. 마지막 저거는 뭐죠? 번트 작전 스윙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필. 싶었는데 예 그러지가 않았네요. 그래도 뭐 아까 처음 나오는 이제 홈런 코스 우리 대반 만나님 사회인역 오래 하셨다는 10년 동안 하셨다고 네. 예 이렇게 하셨는데 LA 다저스 LA 다저스 모자 쓰고 예 팀 유니폼은 없다고 하셨던 구찌 신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요 네. 참가자분들이 이거 좀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능력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긴장을 하시니까 긴장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또 그렇죠 원래 보면요 보니까. 지금 뒤에 대기타석에서 타이밍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그런 게 좀 없죠 타이밍을 안 맞추고 그냥 돌아서 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뒤에서 타이밍을 좀 맞춰봤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공이 아이고 10년 경력에 비해서는 좀 네네. 뭔가 아쉽던 네, 타격 10년... 능력이 좀 아쉽지 않았나 옆 동네에서는 자타 우리 대한이님 도포 느낌 네, 대한이님 또 몸 4번 타자인데 일단 저것도 안타 코스죠 네네 예, 유격수 키 넘기는 일단 저것도 공을 맞췄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방금 뭐 삼루수 약간 정면 가자 정면 가는 왼손 거포 스윙이 시원시원합니다 네, 스윙이 걷다가 우리 또 타석에 또 좌타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상당히 필요하죠 오늘 여기 또 처음 보는 좌타자예요 스윙 좋아 예 그래도 뭐 맞는 속도는 좀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네 예 저 방금 안타 코스예요 예, 예. 예. 방금 좋았는데요? 예. 저 정도면 펜스 정도는 맞추지 않았을까? 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0점이 잡혀가서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했을 때 뭔가 아직까지는 이제 클린업 타선에 들어갈 만한. 충분히 들어갈 만한. 예, 옳은 실력이지 않았나? 자, 다음은, 우리 부동광. 텐션 좋으셨던 분이군요. 여기서 아마 방송 지금 시간이 제일 짧은 BGL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복장만큼 오늘 좀 잘 나오려나.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주면 됩니다. 팬들이 보고 있습니다. 팬들이. 예, 화면 돌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또 딱 맞춘 부분을 치자들이 못 보셨네. 예, 안 맞네요. 저거 너무 이제 겉멋만 많이 들었지. 예. 아하. 안타깝네요. 그냥 장비충이다. 아하. 이게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안 맞다 보면은 이게 좀 더 이제 심리적으로 예.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어퍼컷 쳐 올리듯이 하나 초반에 맞추고 이제 여섯 번은 이제 그냥 허공에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BJ 갓조. 갓조님. 예. 야구랑은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 네네. 자, 과연. 굉장히 특이합니다. 배팅 실력은, 예?
저기 폼이 저런 폼은 뭔가요? 저 옛날에 롯데 자이언츠의 박정태 선수라고. 아, 박정태 선수. 그렇죠. 아. 오. 괜히 뭔가 이제 좀 예능적으로 이렇게 예. 이제 좀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았나. 썼다 앉았다. 저러면서 잘 맞추면 인정을 하는데 네, 저렇게 그렇죠. 못 맞추면은 저거 뭐하는 놈이고 뭐 이제 하면서 방금 홈런 코스였어요? 홈런 쟁바리. 야, 홈런 쟁바리를. 와, 이제 좀 살아나는데요? 방금 홈런, 방금 홈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 폼에 뭔가 그 의미가 있나? 갑자기 또 발구르는 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점 잡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또 하나 이제 좀 제대로 보여줬는데, 야, 그래도 하나 오늘 처음 나온 이제 홈런송 코스. 저거 하나가 맞았습니다. 임팩트가 좋았습니다. 걷다가 또 덩치에 비해서 파워가 있어요. 네, 예? 제대로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업주님. 우리 강남에서 업소를 운영하다가 BJ로 망해서 예, 전향한 강남 업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요즘 참 이게 영업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힘들죠. 방금 장타였어요. 업주 와이다님. 와이다님. 세 번 더 이따 추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와이다. 사장님이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추가해 주세요. 세 번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뱃 중심에는 지금 아주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네. 좋습니다. 방금도 시원한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습니다. 2루타까지 가는 폼도 뭔가 좀 많이 쳐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금도 안타 코스. 좋았습니다. 1번 타자급인데요. 밀어치고 땡기치고 와, 세 개만 더 주십시오. 세 번만 더 주십시오. 편하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 더. 타격 너무 좋은데요. 기대 이상이에요. 네.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맞습니다. 진짜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살짝 스윙이 좀 좋았습니다. 스윙이 나쁘지 않아요. 네. 방금은 이제 볼로 들어오는 건데 컨택했네요. 역시 유격수랑 2루수 사이 빠진 안타. 허리로도 저를 누르시지. 밀어치고 땡겨치고 1번 타자 스타일이다. 빵망에는 지금 그래도 이제까지 나온 선수 중에 타격 이제 컨택 능력은 컨택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최고였지 않나. 싶네요. 자, 이제는 또 우리 비주얼 담당 우리 또 섹심 있고 피지컬 최강. 과연 또 피지컬만큼은 진짜 4번 타자거든요. 무첨권 실패. 남들 세게 치는 것보다 더 칠 수 있으니까요. 과연 배트 스피드는 빠른데 뭔가 좀 폼이 어설프지 않나. 이런 선수를 가르쳐 놓으면은 뭔가 큰 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잠재력이 보인다. 좀 오래 보고 싶은데 프로 선수들한테 뭔가 개인 레슨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뭐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면이 있다니까요. 방금 그물 찢어지는 소리 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힘 좋으신 걸 한 번만 딱 지르면 업주와 이단님 감사합니다. 세 번 또 알겠습니다. 얘 누구 고고고? 미꾸 고고고. 미꾸 고고고. 세 번 정도 더 추가. 힘 좋으신 분들이 미꾸님 세 개만 더 치셔보시겠어요? 더 봐야겠네요. 진짜 홈런타 하나 보여주면은 바로 그냥 우리 클린업 타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통과죠. 여기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됩니다. 방금 안타 코스예요. 이거 1루키 넘어갔으면 2루타입니다. 1루수 키 넘기는 2루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홈런 하나 탁 나와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쁜데. 방금도 이제 한 외야 플라이. 그러니까 가볍게 쳐도 힘 있으신 분들은 턱이 멀리 날아가니까. 근데 저런 선수를 조금만 지도 편달해 주면은 크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우리 BJ 이제 또 삼성민님. 삼성민님.
삼성이랑 삼성이? 전혀 상관없고. 예. 삼성 삼자 들어간 동네에 사신다고. 삼성민님이 뭐 6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야구 동아리 예, 선수는 아니고요 동아리 출신. 오, 방금 그래도 예, 중앙에 좀 잘 맞췄습니다. 방금 좋았어요. 예. 정말 잘 쳤습니다. 예. 방금 제대로 무조건 안타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방금도 안타인데요. 네. 네, 방금도 2루수 키넘어가는 네, 1루수랑 2루수 사이에 와인님 별풍선 1000개 감사. 우리 와인님도 이거는 세 번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예. 예. 스윙 좋고요. 또 팬덤이 또 있습니다. 네. 방금도 뭐 저거 안타 코스거든요. 예, 세 개만 더 쳐주십시오. 세 개만 더 쳐주십시오. 우리 삼성 조금만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0점 조절을 거의 다 끝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홈런이나 2루타 코스 하나 보여주면은 거진 뭐 주전은 대충적으로는 네. 바로 주전을 깨찰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여기서 딱 이제 많이도 말고 하나만 잘 보여주면 됩니다. 방금 좋았어요. 방금 무조건 그 이제 좀 중견수랑 네, 우익수 사이 빠지는 2루타 코스. 발이 빠르다. 3루타까지도 가능한. 확실히 좀 해보신 분들이 티가 납니다. 타격 능력 아주 좋습니다. 역시. 역시 많이 쳐보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는 보리보리님. 네. 예. 일단 많이 쳐야 되는데. 사회야구 30년 경력. 아 맞다. 오늘 맞다. 최다 경력이에요. 예, 30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 과연. 30년 한 것 치고는 저 좀 자세가 좀 엉성한데요. 본인 개인 배트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개인 배트까지. 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전혀 3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방금 좋았어요. 그래도 폼은 역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거진 이제 펜스 직접 때리는 예. 방금은 홈런 코스였는데요. 기아자전차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기아자전차님 30년 맞네요. 30년 맞습니다. 방금 연타석 홈런이에요. 연타석 3개만 더 쳐보겠습니다. 예.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0년 경력을 무시 못합니다. 예. 30년 경력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처음에는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긴장해가지고 예. 몸이 덜 풀리기 때문에. 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옵니다. 야 보세요. 감 있으시다. 아니, 타격이 정확히 중앙에 딱 들어맞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좌측 우측 계속 홈런 코스가 이렇게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딱 타격 소리 들으면 아실 거예요. 우와 소리가 달라요. 네. 야 이거는 걷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맞춘다는 게 네 맞습니다. 야 이게 힘들거든요. 타격 능력까지 이제 이렇게 전체 이제 지금 29명 참가자 네네. 다 봤는데 네.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이 한 3명 있어요. 저도 한 3명 정도 네, 봤습니다. 확실한 이제 클린업 이제 요거랑 타격 능력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네. 이것 또한 아주 뭐 다 똑같은 조건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 같이 저희와 함께 또 심사위원 이제 해주시면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조부터 이제 오렌지 쇼크님이죠. 예, 이제 달리기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